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즐거운 부동산 TV 아시죠? 구독돌입니다. 와, 비 엄청나게 옵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 집 앞에 나무가 큰 게 있었어요. 그 나무 밑에서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땅 평수도 큼직하고, 예, 군유지 뒤에 있는 평수도 다 쓸 수 있고, 정말로 영양에서 유명한 약수탕까지도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약수탕 있어요. 예, 그냥 걸어 나와서 자다가, 걸어 나와서 약수 한번 먹고 들어가서 잘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이곳을 제가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릴 건데요. 그 전에 영상 처음 보셨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궁금하셨다, 좌측 상단 매물번호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리고 전국에서 또한 매물 접수 받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우선 이쁘지요? 자,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요, 경상북도 영양군 이반면 양항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목 대지로 되어 있고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대지 면적 같은 경우는요, 145.8평이고요. 건축 면적 같은 경우는요, 44.3평입니다. 연면적 같은 경우는요, 73.65평이라는 거, 여러분들 2층까지 있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그 태어난 날짜는요, 1986년 6월 30일 날 태어났고요. 근린생활시설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예, 시멘트 벽돌조랑 슬라브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매매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요 식당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이 땅 전부 다라고 상용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땅이 또 있거든요. 예, 뒤쪽에 땅도 그건 군유지인데 그냥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핵심적인 거 돌아봐 드릴게요. 자, 약수탕 있죠. 자, 저기에 약수탕이 있습니다. 자, 약수탕을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오, 비 많이 온다. 옷 다 젖겠는데. 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 약수탕에다가 또 사람들이 또 손 씻는 사람들이 있는가 보네. 물장난도 하지 말고 손도 씻지 마세요 여러분들. 거북이 입에서 물이 꼴꼴꼴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약수탕이 이렇게 있고 주변에 상가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런데 자, 나무 크죠. 이 나무 아래서 제가 오프닝을 했고 지금 이 가게를 내놓으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양항 약수 식당이라고 해서 직접 전화해 갖고 찾아오시고 이러면은 구독돌이 섭섭해요. 예, 주인분한테도 저희가 얘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오시기 전에 전화 한번 주시고요. 그냥 찾아오지 마시고 주인분하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찾아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이점 하나 드릴까요? 요거 구입을 하시면은요, 노란색 버스도 드립니다. 농담 아니에요, 진짜예요. 네, 노란색 버스도 드린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마당이 널찍하게 되어 있고요. 네, 집이 뒤쪽 편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길도 이렇게 잘 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자, 이렇게 잘 물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앞쪽에 방갈로도 두 개나 더 있고. 그럼 옆쪽으로 한번 제가 가볼게요. 제가 그리고 군유지 쓸 수 있다고 얘기해 드렸잖아요. 예, 지금 뭐 사장님이 그냥 쓰고 계신다는데, 자, 이렇게 길 다 보이시죠? 자, 길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요 뒤쪽 편으로, 예, 이 집 뒤쪽 편에서 이게 군유지예요. 그냥 이쪽에서 군유지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뭐 그냥 사용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뭐 불화받아서 더 크게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고 걸어가요. 우후! 비 겁나게 많이 오네. 어휴. 원래 구독돌이가 이 비를 피해 다니는데 오늘은 도착하자마자 비가 막 쏟아집니다. 야, 자, 여러분들 요 뒤쪽에 보이시죠? 자, 집 경계 쪽 해갖고 이렇게 보이시면 되는데, 요 뒤쪽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이 이게 군유지예요 여러분들. 여기가, 네, 이렇게. 자, 요렇게 보셨습니다.
마당에 주차할 수 있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앞에 길 잘 물고 있고, 예, 약수물이 나오는 바로 앞에 위치한, 예, 건물이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완전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여기. 우와. 자, 앞쪽에 방갈로도 세 개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자, 저기에 약수탕이 있고, 노란색 차가 있고, 앞에는 구독화가 있고. 자, 그리고 앞쪽으로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요렇게 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를 이렇게 보셨고, 옆쪽으로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고요. 지금부터 제가 내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장사하는 영업집이기 때문에, 예, 제가 잘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이렇게 널찍하게 되어 있고. 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여기 드시러 오시면은 꼭 이거 명부 작성은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이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주방도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여러분들. 주방 같아요. 주방도. 자, 주방 보이시죠, 여러분들. 그리고 저 뒤쪽 편으로 해갖고 들어갈 수 있어, 쓸 수 있는 공간까지도 더 있는데, 제가 그 부분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방 진짜 크다. 우와. 자, 뒤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요렇게. 뒤쪽에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자, 보이시죠? 업소용 냉장고가 세 대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뒤쪽 편에 창고도 여러분들 보이시죠? 창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와, 비 진짜 많이 온다, 맞죠? 자, 이렇게 주방하고 뒤쪽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나머지 방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식기 세척기부터 시작해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사는 그냥 바로 와서 몸만 가갖고 오셔갖고 하셔도 되겠다. 자, 아까 제가 이쪽으로 지나갔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지나갔는데 화장실이 요 바깥쪽에 이렇게 또 화장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1층을 보셨습니다. 자, 2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여러분들. 2층에는 뭐 생활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방이 3개나 있고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2층에도 생활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싱크대도 있고 이렇게 방도 큼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층의 화장실도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방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죠? 비 진짜 장난 아니게 옵니다. 와, 구독들이 촬영 끝나고 울산까지 가야 되는데 큰일이다. 자, 이렇게 2층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2층에 당연히 주거가 가능할 정도로 방이 큼직하게 있고요. 뭐 싱크대하고 화장실까지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옆쪽으로 해가지고 창고도 보셨잖아요. 그 부분도 활용해서 여러분들 쓰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 1층에서 장사를 하고 2층에서 이렇게 생활하실 수 있게 다 만들어 두셨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아, 내가 이걸 구입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좌측 상단에 매물 번호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은요, 저희가 더욱더 상세하게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비 진짜 많이 온다. 자, 여러분 뭐 이렇게 장사는 정말로 잘 된다고 하십니다. 뭐 이렇게 내놓으면 여러분들 장사가 안 되니까 내놓지 아닙니다. 여러분들 관광 시즌 되면은요 일반인들 아예 손님을 받지 못하신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시즌 끝나고 나서, 예, 평소 때는 이제 지나가면서, 예, 나그네 손님들을 받아서 장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 혹시라도 보시면서 이거 매출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예, 오픈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영양에서, 예, 약수가 흐르는 바로 앞에 위치한, 예, 집을 여러분께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주룩주룩주룩 내리는데도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즐거운 부동산TV 구독자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